사업을 하기 전에 우선 저는 두 아이의 엄마고요. 그리고 뉴스킨 사업을 하기 전에 저는 12년간 회사에서 어카운팅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그 일이 저한테는 잘 맞는 일이었거든요. 조금 내성적인 저한테는 그냥 혼자서 컴퓨터를 보면서 숫자와 그런 그래프 같은 걸 보면서 통계를 내고 조금 꼼꼼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게 굉장히 편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편하게 그렇게 12년을 생활을 하고 있다가 제가 어떻게 뉴스킨을 만났는지, 그리고 갑자기 전공이랑 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회사 생활을 계속 하면서 회사에서 일을 할때 제가 버는 그 인컴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름 만족을 하고 또 자부심도 있고 그 정도로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항상 제 머릿속 한켠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제가 이 회사에서 어카운팅 매니저로 계속 일을 하게 된다면 한 55세쯤? 그 정도 되면 은퇴를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해야 될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저한테는 이제 인컴이 0이 되는 거잖아요. 인컴이 아예 없어지고 나서,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는 계속,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정말 관에 들어갈 때까지 돈을 쓴다고 해요. 근데 55세쯤 은퇴를 해서 나이가 좀 들어서 그 이후에 은퇴한 뒤에는 그럼 내가 필요한 그 돈을 어떻게 충당을 하지? 그러면 내가 그때까지 내가 평생 살수 있을 만큼 저금을 해놓을 수 있을까, 저축을 해놓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상당히 저한테는 불안했고, 그 불안함이 너무 커서 사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렇게 즐기고 마음이 편하지만 않았었어요. 그러면서도 사람이 너무 그 현실에 안주한다는 게, 그때그때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이 매력적이긴 했어요. 항상 그냥 정말 쳇바퀴 돌듯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회사에 나가서 아침 7시부터 4시까지 일을 하고, 진짜 시골에 한 번씩 딱딱 돈이 들어오는 게, 거기에 만족감이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다른 거를 제가 알아본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행동에 옮겨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계속 이 노후, 55세 이후, 은퇴한 후가 저한테는 가장 큰 마음의 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제가 이제 더 이상 회사는 아니겠다. 내가 계속 이렇게 월급을 받아가지고서는 정말 내가 뭔가를 알아보지 않고 시간이 금방 5년, 10년이 흐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것을 알아보겠다고 하고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나와서 제가 이제 다른 거를 좀 알아보고 있던 찰나에 우연하게 저한테 뉴스킨이라는 기회를 저희 친구가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데모를 한번 받으러 와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데모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이제 뭐 피부에 뭔가를 했을 때막 피부가 좋아진다 이런 걸 믿는 사람이 별로 아니었기 때문에 그 데모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뉴스킨이 이게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는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지식은 있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잘하면 그래도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는 들었는데, 이게 어떤가 한번 알아보러 가자라고 해서 제가 그 자리를 갔었고, 저는 데모는 사실 별로 기억도 나지도 않고 뭐가 차이가 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이 옆에 보이시는 보상 플랜, 보상을 보고, 이 보상을 제가 봤을 때 셰어, 빌드, 리드 이세 곳이 있잖아요. 근데 이 리딩 보너스에서, 아, 이게 정말 내가 듣던, 내가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던 그 네트워크의 파워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뉴스킨이라는 거를 내가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바로 그때부터, 어차피 저는 회사를 벌써 나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이제 뉴스킨에 그러니까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러고 나서 제가 그러니까 뉴스킨으로 계속 진짜 제가 많이 알리고 뉴스킨 일을 열심히 했을 때첫 번째 석세스 트립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아이들이랑 함께 다녀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는 제가 정말 제가 꿈에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여행지였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할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를 다녀오면서 뉴스킨이 어떠한 회사구나, 얼마만큼 더큰 비전이 있는 회사구나, 이런 거를 확실하게 더 깨닫고 오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던 첫 번째 석세스 트립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더 계속 진행을 하고 팀을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뉴스킨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시드니에 퀄리파이를 돼서 지금 올 12월 달에 갈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6월 달에 다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지금 마지막 남은 며칠 동안 지금 노력하고 계시죠? 요번 6월 달까지 이제 퀄리파이해서 또 10월 달에 하와이 가는 석세스 트립이 있는데 저도 이 남은 진짜 며칠 기간 동안 최대한 열심히 해서 이 하와이 석세스 트립을 달성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제 백그라운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뷰티 클래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우리 피부를 잘 깨끗하게 그리고 피부를 훨씬 더 건강하고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까? 진짜 홈케어. 요즘에는 정말 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많이들 오픈하긴 했지만 사람들이 이제는 나가서 하는 것 자체 귀찮아하는 그런 세대가 왔어요. 그래서 진짜 홈 디바이스로 집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이거는 TV 프로그램이죠. TV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이 박사님이 하신 얘기가 미세먼지로부터 피부 노화가 앞당겨진다. 미세먼지가 진짜 피부 노화까지 앞당겨질 정도로 그 피부 노화의 주범이란 얘기를 하면서, 미세먼지의 크기는 피부 모공 크기의 20배가 더 작대요. 그러면 미세먼지가 저희가 있는 환경에서 지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생활을 할때 정말 모공 안으로 미세먼지는 다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20분의 1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종 염증이나 노화 이런 거를 유발을 하고요. 그리고 깨끗한 피부를 그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한가? 우리가 모든 사람의 환경은 다 똑같아요. 지금 미세먼지에 노출이 돼 있고 이런 환경이 많이 노출이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떤 분과,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그 피부가 물론 타고나기도 하지만 유지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딥클렌징이 무엇보다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미경으로 20배 확대를 한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꼼꼼하게 세안한 후에 피부를 측정을 한 거예요. 근데 보시면 왼쪽에는 화장품 잔여물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중 세안을 한다, 삼중 세안을 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촬영을 해서 확대를 해보면 20배나 확대를 보면 저렇게 화장품 잔여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매일매일 메이크업을 하고 매일매일 미세먼지에 노출이 돼 있을 때 저런 잔여물들이 우리 피부에 남아있어서 결과적으로 트러블도 일으키고 노화도 많이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는 빨간 이렇게 점 같은 게 보이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저는 처음에 이걸 봤을 때 모공이 좀 상처가 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조금 깨끗하게 피부를 유지한다고 각질 제거를 한다는 각질 제거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럴 때 스크럽 알갱이가 모공에 저렇게 박혀 있어서 남고 결과적으로 그게 또 2차적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일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클렌징이 피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피부 클렌징인지 여기서 조금 볼게요. 네. 모공 청소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겉에는 진짜 이렇게 비누를 한 번만 쓱 씻어도 화장품도 다 지워진 것 같고 피부가 깨끗한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이런 로션, 뭐 스킨 이런 거다 바르잖아요. 근데 그 모공 안에가 정말 청소가 됐느냐? 그리고 모공 안에 매일 분비가 되는 그 피지량이 컨트롤이 되느냐? 이게 피부의 이제 관건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촬영을 한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T존 부위로 진짜 이분 같은 경우는 모공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세요. 이건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사람마다 다 틀린데 저렇게 유독 모공이 많이 노출돼 있으신 분들은 그만큼 모공 안에 피지가 많이 생성이 된다라는 거고 그 피지가 모낭충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쉽게 생각해서, 물론 100%는 아니지만, 쉽게 생각해서, 피지 분비량이 많으시고, 그리고 모공이 넓으시고, 이러신 분들이 모낭충이 내 피부에 많이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모낭충은 계속 이렇게, 피지 분비물 이런 걸 먹고 살기 때문에, 정말 모공을 계속 막고, 노화까지 일으키고, 이런 주범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피지를 줄일 수 있는 모공 청소법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알수 있을까? 네, 그리고 그 전에 한 가지 볼게요.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모공 확대서부터 피부 염증,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유발을 시키죠.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암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다시 돌아가서 이제 저희 피부가 깨끗하게, 모공 안까지 깨끗하게 청소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어떤 세안제를 사용하고 계신가. 저희가 아무리 이중, 삼중으로 열심히 세안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세안 자체가 내가 노폐물을 이렇게 노폐물로부터 내 모공을 보호할 수 있는 세안인지 아니면 오히려 그것을 더 오픈시켜서 노폐물이 진짜 더잘 침투를 할수 있게 만드는 그런 세안법인지 알아보셔야 되는데 그거가 첫 번째는 약산성 세안을 꼭 하셔야 돼요. 저희 피부는 약산성으로 타고 나서 그 저희 피부 모공 위에 얇은 아주 피부 지지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부 지지막이 잘 유지가 되고 있어야 노폐물이나 이런 환경으로부터 모공을 보호를 하기 시작하는데 알칼리성 세안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저도 뉴스킨을 알기 전에는 뽀도독한 세안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뽀도독뽀도독하면 마치 내가 정말 피부가 깨끗하게 닦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내가 진짜 했던 메이크업, 밖에서 묻었던 먼지 이런 것들이 정말 깨끗하게 청소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여드름 피부였기 때문에 여드름이 막 심하게 나는 케이스는 아니었지만 계속 이렇게 알게 모르게 여드름이 계속 얼굴에 나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제가 세안을 잘 못해서 여드름이 나는 줄 알고 정말 저는 5중, 6중 세안을 막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이런 거를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 무식한 방법으로 내 피부를 엄청나게 많이 상하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그 5중, 6중 세안을 다 알칼리성 세안제로 했었어요. 굉장히 뽀드득하고 진짜 심지어는 뻣뻣해서 진짜 입도 벌리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해야 내가 정말 깨끗하게 지운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세안을 하실 경우에는 피부 지질막이 파괴가 돼요. 파괴가 되면서 모공이 바로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외부의 그런 노폐물이나 이런 세균 이런 것들이 모공 안으로 굉장히 쉽게 침투가 되고 모공이 점점 커지고 늘어지게 되는 현상을 얻을 수 있는 게 이런 알칼리성 세안이죠. 그래서 뉴스킨은 지금 모든 세안제, 그리고 모든 이런 저희 뉴스킨 제품들이 약산성으로 다 이제 pH 산도가 맞춰져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미세먼지 클렌징은 어떻게 하는지 좋은지. 첫 번째는 저자극성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여러 번 꼼꼼하게 헹구셔서 미세먼지가 남아있지 않도록 해주는 거. 그리고 되도록 얼굴에 손을 대지 않으시는 거. 손이 저희가 참 진짜 굉장히 많은 것을 만지기 때문에 손이 굉장히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저희가 손을 많이 씻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얼굴에 손을 많이 대시는 분들 보면 염증이 좀 많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되도록 손에 대지 않으시는 거 그리고 클렌징 기기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거를 추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클렌징 기기는 손 세정을 하는 것보다 30배 이상 더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리고 미세먼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공보다 20배가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손 세안으로는 절대 클렌징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클렌징 기기는 이제 뷰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부 건강을 위한 아이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뉴스킨에서 정말 이 루미스파라는 클렌징 기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저희가 2018년도에 나오자마자 18개월 만에 정말 전 세계 홈케어 그 디바이스 시장에서 1등이라는 거를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근데 사실 클렌징 기기로서는 굉장히 늦게 출발한 후발 주자예요. 왜냐하면 거진 한 10년 전부터 시사에서 벌써 이런 클렌징 기기가 나와 있었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뭐 다른 모든 이렇게 진짜 뷰티 업종에 있는 그런 회사들이 클렌징 기기를 다 만들었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굉장히 늦게 시작했지만 18개월 만에 정말 1위라는 그런 타이틀 석권을 할 정도로 특별한 차별화가 되어 있는 그런 클렌징 기기라는 거죠. 첫 번째는 이거는 듀얼 액션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진짜 사용을 하실 때딥 클렌징도 되고 트리트먼트를 동시에 할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기예요. 다른 거는 정말 이렇게 클렌징에만 포커스를 뒀다고 하면 이거는 저희가 피부를 생기를 더 주고 그 다음에 피부에 운동을 하는 효과까지 주어져서 저희가 아침 저녁 이 루미스파를 사용을 하셨을 때 얼굴은 참 피부가 운동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희가 운동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동한 피부와 몸의 탄력과 운동하지 않으신 분들의 몸 탄력은 굉장히 틀리거든요. 근데 이 루미스파를 사용하실만 하면 얼굴 이 피부에 운동 효과까지 주어진다는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탄탄한 피부를 누리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한 방향으로 도는 그런 기계가 아니에요. 시중에 거는 그냥 이렇게 미세한 진동으로만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한 방향으로 이렇게 서큘레이션이 돼서 이렇게 피부를 조금 한 방향으로 하게 되면 자극이 되게 되는데 얘는 더블 헤드스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안에 그 동그라미와 밖에 그 동그라미 실리콘이 다른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모공을 이렇게 움직여주고 안에 있는 그런 모공을 열어주면서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해준과 동시에 모공을 조여주는 역할까지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루미스파를 사용하시기만 하면 정말 모공이 현저하게 많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루미스파 사용하실 때는 클렌저를 전용 클렌저를 꼭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되지 않고 꼭 루미스파 전용 클렌징을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쉽게 생각해서 뉴스킨에도 클렌징 제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기존에도 가지고 있던 클렌징 제품들이 많이 있었지만 루미스파에 그걸 같이 써봤을 때 효과가 그 점도가 어떤 거는 너무 두껍거나 어떤 거는 너무 라이트해서 그 효과가 100%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루미스파 전용 젤을 따로 만들어서 출시를 할 정도로 이게 꼭 그 중요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 사용 방법은 이렇게 1, 2, 3, 4로 해서 핏 얼굴을 4등분을 대충 하신다고 쳤을 때 한 부분당 30초씩 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30초씩 해서 총 2분 동안 얼굴을 클렌징을 하시면 되고요. 30초마다 한 번씩 중간에 이렇게 퍼즈가 살짝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옮기시는 거를 아실 수 있다는 거죠. 클렌징 젤 종류는 지금은 여기 네 가지가 보이지만 다섯 가지가 총 있어요. 일반 노머 타입이 있고 드라이 스킨, 그리고 센스티브 스킨, 그리고 오일리, 에크니까지 해서 총 다섯 가지의 그런 젤이 있으시니까 정말 피부도 저희가 클렌징도 무조건 그냥 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피부 타입에 맞게 그리고 제가 일반적으로는 건성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중간중간 여름에 갑자기 더워진 날 이런 날은 피지 분비가 좀 많고 이런 거에 따라서 노멀도 사용하실 수 있고 뾰루지가 좀 올라왔다 하실 때는 에크니나 뭐 다른 거를 또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거 헤드는 지금 총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는 브러쉬 헤드가 아니에요.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부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피부의 노폐물을 빼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보시면 민감성 피부용으로 이거는 문어 빨판처럼 약간 생겼어요. 그래서 훨씬 더 자극이 없고 부드럽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 그래서 굉장히 화농성 여드름이 많으신 분이나 아니면 내 피부는 너무 얇아. 좀 내가 민감성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아이들. 아이들도 특히 선블럭 같은 거 바르고 세안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민감성용 헤드로 해가지고 루미스파를 한번 해주면 정말 깨끗하게 세안이 잘 돼요. 그리고 노멀 타입, 이걸 가장 많이 쓰시는 노멀 타입 있고 그다음 남성분들이나 여자분들인데도 굉장히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런 펌 타입 이걸 해서 골라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 루미스파 사용한 후에 2분 뒤에 그거를 확대를 해봤어요. 근데 위에도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각질이 많은 분이 각질이 많이 벗겨져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렇게 피지가 모공이 꼭 박혀가지고 남아있으신 분들이 피지가 쏙 빠진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루미스파를 사용하고 첫 번째로 느꼈던 게 턱 부분에 저는 와이레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와이레드가 저한테는 고민이었고 눈에 거슬렸었는데 루미스파를 사용한 이후부터는 턱 부분에 와이레드를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그 정도로 피지 제거가 잘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클렌징을 하시고 나면 저희가 페이셜 스파로 얼굴을 관리를 해주실 건데 이거는 정말 손바닥만한 크기예요. 손바닥만한 크기고 집에서 10분만 하시면 정말 간단하게 피부의 탄력이나 이런 진짜 생기 이런 거를 다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홈 스킨케어 제품인데 이거는 정말 출시된 이후로 여태까지 계속 찾으시고 뉴스킨 하면 페이셜 스파 하고 알 정도로 굉장히 정말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제품이죠.
페이셜 스파의 그 효과를 좀 보시면 이거는 진짜 모든 안전성을 검증이 다 됐어요. 그리고 피부의 청결이나 윤기, 탄력 이런 개선 효과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시고 난 후에 그런 기능성 제품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그 수분 팩, 수분 이런 그런 로션 같은 걸 바르셨을 때 흡수가 굉장히 좋아져요. 흡수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런 그 화장품을 쓰는 것보다 페이셜 스파, 루미스파를 사용하신 후에 내가 투자한 그런 화장품을 썼을 때 훨씬 더 내가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틀에 한 번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 3회 정도 사용으로 정말 피부 관리가 집에서도 가능하신 제품. 그리고 일반 피부 관리실이 필요 없으신 거죠. 네. 이걸로 진짜 피부샵 갈라 그러면 저희가 요즘에 드라이브도 해야 되고 어포인먼트도 해야 되고 굉장히 바쁜 생활에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집에 있을 때 그냥 10분, 5분 정도면 충분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컴팩하게 나온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 미세 전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병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미세 전류 그거를 사용을 하고요. 근육에 자극을 주어서 손상된 세포를 많이 재생을 해주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단백질 합성 촉진을 해주고 무너진 콜라겐 그리고 엘라스틴을 생성해주고 재건해주는 효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페이셜 스파를 쓰신 분들이 얼굴이 많이 틀려졌다, 젊어졌다, 그리고 예전이랑 틀린 얼굴이 됐다라는 게 이런 무너졌던 그런 것들이 많이 생성이 다시 되면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세포막의 투과성이 40%를 증가를 시켜요. 그래서 피부톤 개선 그리고 탄력 증가, 특히나 홍조 개선에 굉장히 좋아요. 예. 저 같은 경우도 볼이 굉장히 홍조가 심해서 블러쉬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홍조가 많이 없어지고 이제 화장을 하지 않아도 되게 이제 이븐 스킨톤을 가질 수 있으면서 이렇게 훨씬 더 정돈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게 페이셜 스파였던 것 같아요. 또 루미스파랑 이 페이셜 스파는 이렇게 틀린 역할을 해요. 루미스파의 대표적인 그 역할은 딥클렌징하고 트리트먼트 하고요. 그리고 페이셜 스파는 자가 전류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피부가 재생되는 그리고 주름이라든지 이런 탄력 에이징을 굉장히 다시 되돌려줄 수 있는 게 페이셜 스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에이즈락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뉴스킨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창적인 에이즈락 그 기술을 여기다가 넣었는데 모든 시중의 제품들을 보면 안티에이징이 요즘에 굉장히 큰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티에이징 관련된 화장품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노화의 일부분만의 좀 작용을 겉에서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에이즈락은 근본적인 원인에 작용을 해서 안에서부터 엔타이에이징이 돼서 밖으로 그게 표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른 회사랑은 틀린 그런 진짜 안에서부터 그 소스부터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페이셜 스파 예전부터 참 많이들 가지고 계셨는데 의외로 만나보면 페이셜 스파를 귀찮아서 못 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이 파워 마스크를 만들어서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페이셜 스파가 씻고 여러 번 씻는 게 귀찮으셨던 분들은 정말 세안을 루미스파로 하시고 이 파워 마스크를 얼굴에 붙이신 다음에 5분만 마사지 하시고 그냥 한 10분, 15분 정도 내두셨다가 떼어내시면 돼요. 이 정도로 정말 간단하게 모든 거를 다 회사에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파워 마스크가 저는 사용을 처음 했을 때는 글쎄 그냥 촉촉했다 이 정도였는데 사용을 하면 할수록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피부에 처음에는 이게 밀리지 않을까? 이거를 붙이고 페이셜 스파를 했을 때 내 피부에서 밀려서 귀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피부에 착 달라붙어서 움직이지 않아서 제 피부에 그냥 페이셜 스파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진짜 일반 부직포보다 400배 이상 더 얇고 빽빽한 짜임이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피부에 착 달라붙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진짜 5분만 하시면 되는 건데 주름 개선, 기능 그 화장품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시원하게 쿨링되는 효과가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피부가 원래 가지고 있는 피부의 온도에서 피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염증이 많이 유발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 이렇게 트러블이 많이 나는 이유가 얼굴 피부의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염증이 좀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파워 마스크는 하시고 나면 정말 한국 이거는 섭씨죠. 2.14도. 여기서는 한 7, 8도 정도가 얼굴 피부의 온도가 딱 떨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얼굴에 쿨링감도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끝나고 나신 후에 얼굴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훨씬 더 온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거에서 많이 보완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붙이고 계시면 한 10분, 15분 정도 있으실 때 굉장히 이 마스크 자체가 이렇게 쪼여주는 느낌을 가져서 얼굴을 진짜 이렇게 내 피부를 확 쪼여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즘에 많이들 활용을 하실 거는 같은데 지금 저희가 좋은 패키지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루미스파 쓰시면서 페이셜 스파는 거진 다 쓰시죠. 그래서 이두 가지 기기를 다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콤보가 있어요. 그래서 파워 마스크랑 그 다음에 이 루미스파 젤, 그것도 다섯 가지가 다 틀리게 다 초이스를 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콤보팩이 가격이 정말 훨씬 저렴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이거는 가격이 훨씬 진짜 파워 마스크를 한 16불 정도에 쓰실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훨씬 절약을 하실 수가 있고, 그 옆으로는 듀오 ADR이라고 해서 저희가 컨덕티브 젤이랑 그다음에 파워 마스크 이렇게 ADR 패키지가 또 나와 있거든요. 저는 사실 요즘에 이렇게 좀 많이 써요. 왜냐하면 리주버네이팅을 컨덕티브 젤을 쓴 이후에 리주버네이팅을 하면 또한번 세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컨덕티브 젤로 얼굴을 다한 10분 마사지를 하고 파워 마스크를 붙이고 난 후에 한 2, 3분 정도 더 마사지 해주고 그냥 한 10분, 15분 정도 남겨놓고 저는 리주버네이팅 안 하고 끝나는 이렇게 이런 패키지를 쓰게 됐거든요, 요즘에. 근데 이두 가지 에이지락이 파워 마스크에 들어있기 때문에 대처를 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피부에 쿨링, 마지막으로 쿨링감이나 그리고 쪼여주는 효과까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이런 제품들을 정말 이렇게 진짜 홈케어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세상에 미인이 아닌 사람은 없다. 단지 관리하는 방법을 모를 뿐이다.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희가 이런 루미스파랑 페이셜 스파를 사용을 하면 할수록 정말 얼굴들이 많이 예뻐지는 거를 정말 경험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하는 방법을 이제는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사니타이를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또 줌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색하네요. 잘 들리시죠? 제가 오늘 간단하게 메이크업을 했어요. 그래서 루미스파를 사용하시기 전에 1차 세안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저희가 크리미 클렌징 로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간단하게 1차 세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루미스파를 사용하시는 거를 권장을 시켜드려요. 어떤 분들은 그냥 루미스파 하나만으로도 클렌징이 다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1차 세안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이거는 가볍게 그냥 이렇게 얼굴에다가 문질문질 해주시면 돼요. 저희 강의한다고 아침에 화장했는데 30분 만에 지우네요. 근데 화장 10분 걸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깝진 않아요. 감사합니다. 이거 지우는 것도 좀 예쁘게 지울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걸 못하네요. 이렇게 일단 1차 세안을 마치시면 되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지 않았었어요. 비포가 저도 진짜 상당히 피부가 안 좋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루미스파 이렇게 1차 세안을 이제 하셨으니까 루미스파 할 건데 루미스파는 이게 이제 클렌징 디바이스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떤 분은 맨 얼굴에 막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꼭 얼굴에 물을 충분하게 묻혀주시고 루미스파 하는 걸 권장을 하는데 지금 저는 여기 지금 데스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미스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부 타입이 약간 드라이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드라이를 사용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양은 이 정도. 그래서 얼굴에 코러 사이즈 정도를 이렇게 분포를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기기에도 뿌리시고, 아, 오늘 반쪽 데모죠? 제가 그냥 혼자 씻으려고 했네요. 네,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막 돌려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처럼 멈춰요. 그러니까 안에서 그냥 스르륵, 밖으로. 이렇게 천천히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페이셜 스파 사용하는 것처럼 방향은 똑같아요. 그냥 아래에서 위로, 안에서 밖으로. 네. 이렇게 한 번씩 포즈가 되거든요. 그래서 턱 부분도 저는 턱에 와이드헤드가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턱 부분을 조금 집중을 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 콧망울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편이고. 잘 보이시나요? 그리고 저는 입술에 각질이 좀 많이 생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립스틱을 바를 때 자꾸 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때 입술에서 같이 좀 입술도 그냥 조금 해주는 편이에요. 그 드라이 젤은 약간 로션 타입이라 거품이 많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떨리시는 거 보이죠? 제 볼. 네, 이렇게 좀 마사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턱 밑에 여기 이런 데까지 다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개운해요. 그리고 이걸 눌러서 힘있게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가볍게만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되거든요. 세안이 끝났으니까 네. 1차 세안 했는데도 지금 보이세요? 약간씩 이렇게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꼭 이중 세안 해주시는 거를 권장을 해드려요. 이제는 이렇게 관리. 저희 페이셜 스파. 페이셜 스파 사랑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죠? 이걸 하실 때 한번 또 이렇게 좀 미스트를 뿌려주시고요. 컨덕티브제. 컨덕티브제를 얼굴에 좀 충분히 많이 발라주셔야 돼요. 저희가 아무리 똑같이 10분을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컨덕티브제의 양이 너무 적으면 효과가 정말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컨덕티브제이 쉽게 생각해서 얘는 주사기, 그리고 컨덕티브제이 백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양을 너무 적게 넣으면 제가 아무리 10분, 15분씩 열심히 하더라도 효과가 훨씬 적겠죠. 이렇게 4번으로 이제 마사지 해주시면 되거든요. 펴가면서 안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리다시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빨리 하실 필요 없고 천천히 해주시는 게 오히려 전류가 더 깊숙이 잘 고루고루 침투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천천히 해주시면 되거든요. 끝까지 위로 올려주시고 여기 입꼬리는 이렇게 살짝 올려주셔서 팔자주름이 되게 많이 고민이신 분들이 있으세요. 화장을 하시면 이 팔자주름에 이렇게 화장품이 이렇게 딱 이렇게 라인이 생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또 그런 분들은 이렇게 여기다 집중을 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헛대 이렇게 여기 부분 뭉침대 이런 데 많이 풀어주시면 훨씬 더 조금 헛대가 높아지는 시각적 효과도 얻으실 수 있거든요. 이거를 하실 때는 물론 얼굴에 골고루 잘 해주시면 가장 좋은데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미간에 주름이 있어서 그게 가장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팔자주름이다 이렇게 다 각자의 고민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다가 한 60% 시간을 조금 더 들여주시면 훨씬 더 본인이 만족하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 눈썹이 처지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연세가 들면 들수록 눈썹이 처져서 눈이 작아졌다. 그리고 쌍꺼풀 재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그 눈썹 있는 데를 살짝 지그시 이렇게 위로 올려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훨씬 리프팅 효과가 좋아요. 제가 하는 거 그냥 보기만 하시니까 심심하지 않으신가요? 네, 그리고 눈가 있는 데는 조금 심심하세요. 좀 부드럽게 해주시면 네, 더 좋아요. 맞아요. 이거는 해보신 분들은 그 효과나 맛을 아시기 때문에 시원함 이런 걸 아시기 때문에 다른 분이 하는 거 보면 진짜 하고 싶은 생각이 저도 정말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얼굴이 처지는 거를 빨리 효과를 보고 싶으시다. 그럼 여기 헤어라인 있잖아요. 여기 헤어라인 있는데 끝까지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여기서부터 노화가 진행이 돼서 처지기 때문에 아예 샤워하실 생각하고 여기까지 마사지를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주변에 이렇게 보톡스 하시고 이러신 분들 꽤 많으시잖아요. 근데 보톡스 하시거나 하면 어때요? 웃을 때 표정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부자연스럽지 않나요? 근데 이 페이셜 스파는 사용하시면 하실수록 느끼실 수 있지만 성형은 안 했는데 어딘가 모르게 뭔가 저 사람이 많이 달라졌고 뭔가 좀 고급지게 예뻐졌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으실 수 있는 게 이 페이셜 스파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다들 스파 하시는 날 되실 것 같아요. 되게 쉽지 않나요? 별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좀 어떻게 보면 스킨케어 온전하고 가는 시간에 관리가 다 끝나요. 벌써 이렇게 4번이 끝났거든요. 4번이 끝나시면 한번더 컨덕티브 젤을 조금 더 이렇게 더 발라주시면 좋아요.
충분하게 발라주시고 파스트하시고 이제 3번 3번으로 한 번만 더 5분 동안 마사지 해주시면 되거든요.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진짜 눈썹 높이가 짝짝이가 됐네요, 제가. 보이세요? 그리고 여기 눈썹을 왜 옆에서 보면 눈썹이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여기가 근육이 많이 뭉쳐서 눈썹이 옆에서 튀어나오면 되게 남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도 풀어주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여성스러움을 좀 가지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살짝 뒤집으셔서 이런 데 이렇게 거꾸로 해주셔도 굉장히 좀 편해요. 예, 그리고 머리 아프다 아니면 오늘 조금 머리가 무겁다 이러신 날은 여기를 좀 많이 풀어주시면 훨씬 머리가 깨끗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 혈액순환이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귀 옆이랑 그리고 여기 이쪽에 그리고 턱선 이런 데 다 마사지 해주시면 하늘 사진이 같이 하고 계신가요? 제가 화면이 안 보여서 턱선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게 편해요. 사실 저희가 일자헤드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갈아 껴서 이렇게 얼굴을 턱선 같은 데 정리해 주셔도 되는데 저는 귀찮으면 이렇게 뒤집어서 해야 돼요. 맨살에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컨덕티브 젤이 적게 있으면 얼굴에 마찰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많이 해주셔서 마찰이 없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팁이에요. 여기 턱 밑에 살 처지면 옆선이 되게 안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장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겠는데요. 궁금하네. 아, 연습 중이셨구나. 이렇게 여기를 마사지 해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예전에는 여기 팔자주름이 되게 많이 있었더라고요. 이전 사진을 찾아보니까. 근데 지금은 여기 진짜 팔자주름 화장품이 이렇게 끼지 않거든요.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다들 표정이 너무 심각하셔가지고 저 혼자 이렇게 하기가 좀 민망하네요. 맨날 미르세요. 좀 주름 없어져요. 제가 진짜 피부가 얇아서 20대부터 잔주름 정말 많았었거든요. 근데 진짜 피부가 뉴스킨 사용하면서 건강해지고 하면서 지금은 예전처럼 민감하지도 않고 굉장히 건강한 피부로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에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어떠세요? 저는 마스크 쓴 부분이 약간 그 면 마스크를 안 써서 그런지 조금 살짝 추워볼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내가 피부에 좋은 거를 대주는 게 정말 좋구나. 이런 것도 이런 작용을 하는구나라는 걸 조금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딱 마스크 쓰는 부분에만 살짝 뭐가 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 띠띠거리는 그것보다
이게 진짜 끝나기 얼마 안 남았으면 굉장히 그 속도가 빨라져요. 한 10초에 한 번씩 이렇게 뚝뚝 거리거든요. 네, 벌써 다 끝났어요. 이렇게 다 끝나시면 이제 세안을 한번 해주시면 돼요. 가볍게 그냥 물 세안을 살짝 해주시고 이제 리주어네이팅으로 피니시 하시면 되거든요. 피부톤 어떤가요? 그리고 이 리주버네이팅은 꼭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 요즘에 패키지 같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도 이거는 따로 100% 꼭 구매를 하셔가지고 끝에 꼭 이거를 마감을 해 주셔야 돼요. 에이즈락이 컨덕티브에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그 컨덕티브 젤로만 하시고 마치신다고 하면은 에이즈락 효과는 하나도 못 누리시고 진짜 별로 마사지만 그냥 살짝 해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이즈버네이팅도 충분하게 많이 발라주시고. 네, 저는 그러니까 리주버네이팅 아니 컨덕티브 젤로 하고 파마스크 할 때는 1번으로 그냥 2번만 한번더 마사지하고 한 15분 냅둬요. 오늘 그렇게 보여드릴 거거든요. 일단 리주버네이팅을 발라놨으면 한 2분 정도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그때 잠시 제가 이제 여기 어깨, 목선 이런 데를 이 바디 젤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이거 사용하실 때 여기를 누르시면 헤드가 빠지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를 누르시면 헤드가 이렇게 가볍게 빠지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냥 힘으로 뽑았었어요. 그렇게 되면 기계가 이게 헐겁게 이제 망가질 수 있으니까 꼭 뒤에를 눌러서 빼주시는 거. 팔뚝살이요? 팔뚝살 오늘 잘 가렸어요. 이거를 제가 이제 해줄 텐데 이건 저는 꼬불꼬불 이 헤드를 해서 바디를 풀어줄 거거든요. 어차피 지금 얼굴에 이거를 남겨, 그러니까 한 2분 정도 하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바디를 풀어. 이것도 하실 때 마찬가지로 물을 충분하게 해주시고 바디는 4번으로만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귀 뒤에부터 여기 림프 있는 데를 이렇게 살짝 세워서 풀어주시면 돼요. 쓱쓱 이렇게 해주시고 가운데 목젖 있는 부분은 피해 주셔서 하시면 돼요. 여기 림프를 많이 풀어주시면 여기 노폐물 우리가 쓰레기통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잘 노폐물이 제거가 되면 얼굴 피부톤이 굉장히 많이 맑아져요. 네, 혈액순환도 잘 되고 피부 얼굴에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혈액순환도 잘 돼서 얼굴 그 혈색 개선도 많이 되고요. 그리고 얼굴이 훨씬 더 리프팅이 잘 되는 부위가 여기를 꼭 풀어주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는 좀 스트레스를 안 받았나 봐요. 여기 스트레스 받으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몸이 피곤하신 분들은 여기 풀면 이 아까 약간 이그 뭐지? 바디 젤이
색깔이 불투명하게 허옇게 변하거든요. 그러면서 좀 착한 색깔을 많이 보이는데 오늘은 안 그러네요. 그리고 이렇게 마사지를 똑같은 힘으로 하셔도 내가 조금 많이 노폐물이 쌓였거나 뭉치신 부분은 굉장히 빨개지는, 빨개져요. 그걸 보시면 그쪽을 조금 더 많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턱선 이렇게. 지금 어깨선 내려간 거 보이시나요? 보이죠? 이쪽이랑 이쪽이랑 차이가, 예, 저는 어깨에서 되게 항상 심하게 티가 나더라고요. 지금 5분도 안 했거든요? 이렇게 그냥 쓱쓱쓱 이렇게 조금만 풀어주셔도 어깨가 확실하게 이렇게 훨씬 더 목선이 길어지면서, 예뻐져요. 어깨가 이렇게 두둑하게 많이 올라와 있으면 되게 아줌마 체형 같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여름에 이제 좀 노출하는 그런 옷을 입을 때는 어깨를 항상 아침에 풀어주고 옷을 입으셔야 된다는 거. 5분 다안 하고 했는데 차이 진짜 많이 나죠. 어깨가 진짜 차이가 많이 나요. 반대쪽 안 하면 이렇게 어깨가 한쪽이 이렇게 돼서 하루 종일 다니겠죠. 이 리주버네이팅 마스크는 한 2분 정도 해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지워내면 이제 얼굴 끝이죠. 어떠신가요? 차이가 좀 보이나요? 얼굴이랑? 어디 부분이 제일 많이 좀 차이가 나나요? 어깨고. 어깨는 너무 티난다. 눈썹 산. 피부톤. 진짜 여기는 약간 붉죠? 붉은데, 이쪽은 훨씬 더 그냥 하얘요. 콧구멍. 네, 콧구멍. 네. 어깨가 진짜 이 목선이랑 저는 맨날 풀어야 되나 봐요. 진짜 이렇게 안한 쪽은 선탠하신 거. 네, 저같이 피부가 까무잡잡한 사람은 매일 하는 걸로. 진짜 어깨 진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여기 꼭 풀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 이제 관리를 하신 다음에는 그 뭐지 이렇게 뒤에 저희가 이제 얼굴을 발라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깜빡하고, 여기 테이블에 지금 준비를 안 해놨네요. 준비를 안 해놓고, 그대로 화장실에 다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제가 화면 잠깐 껐다가 올게요. 죄송해요. 합니다. 준비성이 철저하지 못해서 또다 해놨다 생각하고 세팅을 다안 했네요. 저는 이거를 항상 발라요. 요번에 새로 나왔던 펌프였죠. 잠시 나왔던. 그래서 울트라 에센스를 저는 꼭 발라요. 네. 꼭 바르는데 그 이유가 진짜 피부에 그 탄력 같은 거가 완전하게 딱 이렇게 잡아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건 빼놓지 않고 쓰고 그다음 저의 기초 제품으로는 저는 이 에이즈락미. 에이즈락미랑 울트라 에센스 이걸로 저는 그냥 피니시 하거든요. 근데 에이즈락미도 제가 오늘 조금 안 예쁜 모습으로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게 제가 충전을 안 해놔가지고 오늘은 그냥 제가 이렇게 좀 빼서 써야 될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보시면 에센스가 세 가지가 이렇게 한꺼번에 나와요. 그래서 화이트닝, 그리고 턴오버, 그리고 주름 탄력 개선 이렇게 하는 거가 한 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끝까지 제가 반만 발라볼게요.
가보시고 그다음에 울트라이센스. 울트라이센스 맞아요. 진짜 에이즈랑미는 사랑이에요. 이거 없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울트라이센스를 바르실 때 이렇게 좀 마사지 하듯이 위로 이렇게 펴바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두드려서 많이 흡수를 시키시면 좋고요. 여기 헤어라인 있는 데까지 꽂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데일로션. 데일로션에 SPF가 들어있어요, 제 거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충분하게 발라주시면 기본적인 SPF가 들어있어서 훨씬 좋다라는 거. 네, 에이즈랑미는 광으로 가는 첫 번째 길인 것 같아요. 끝! 어떠세요? 훨씬 더 낫지 않나요? 네. 이렇게 쉽게 정말 한 20분, 30분이면 완전하게 홈케어를 하실 수 있다는 게 그 뉴스킨에서 가지고 있는 정말 최대의 그, 좋은 그런 프로덕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짜 어디 가시지 않고 홈케어로 많이 관리하셔서 예쁜 피부가 되시고 주변 분들한테 많이 이렇게 알리셔가지고 사업도 훨씬 더 많이 번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토요일 하루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